고 김광석 씨 부인 서혜순 씨가 드디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 아나운서. 네. 자, 어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뭐 상세하게 자신에 따르는 입장을 상세하게 밝혔다고 했는데. 네. 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의 관심은 과연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가 일단 어떤 이 김광석 씨의 자살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거기에 일단 쏠리고 있는데 먼저 어제 인터뷰 가은 동안에 이 많은 취재진이 서혜순 씨에게 인터뷰를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많이 다녔어요. 병원 치료하러. 돈이 많이 들었어요. 음악이 슬프고 하니까 거기에 좀 빠지고 그런 그게 좀 있었어요. 친구분이 잘 알아요. 그분 성격이 막 좀 굉장히 업다운이 심하다는 거. 그러니까 막 자기 영화 홍보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는 그거는 이상호 기자님 좀 정신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서로 좀 안 좋아져서 사이가 저는 그냥 식구들이고 뭐고 다 부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불렀어요. 제가 그냥 장례 다 했어요. 일단 뭐 이 부분도 저희가 일단 대담 도중에 짚어보겠습니다만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뭐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딸 병원 치료하러 돈이 많이 들었다. 전 세계를 일단 많이 돌아다녔다. 그리고 김광석 씨가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걸 주변 친구들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시 뒤 짚어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이번 재수사를 촉발시킨 이상호 기자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지금 상당히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딸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은 부분.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식구들이고 뭐고 없었다. 관계를 단절하고 싶었다. 그런 마음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